일단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. 그 전부터 사극이라는 장르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대본을 읽었었고 이 작품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됐고요. 사극 촬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무더위인 것 같아요.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또 예쁜 한복을 입는 게 영상으로 오래오래 남기 때문에 어떤 한 팬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었어요. 아, 무더위에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. 한복 입는 것도 마지막 촬영할 때 마지막으로 입고 벗을 때 굉장히 아쉽고 서운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아, 더워도 내가 감사함으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음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지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처음으로 제가 캐스팅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감사함도 크고 또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어요. 근데 뭔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갇혀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작품을 내가 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데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니까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감독님, 그리고 작가님들, 스태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유정씨, 진영씨, 수빈씨, 동현씨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또 거기 함께 하시는 조연 선배님들까지도 다 모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지금 함께 촬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막 그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드라마 속에 고스란히 잘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청춘 테라피라고 말하고 싶은 게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힐링하시고 또 용기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. 네.